나는 한이 몰래 택배 가방을 해야겠어. 한이 자니까 조용히. 파투야, 물 조용히 먹어줄래? 조용히.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군요. 오빠가 뜯어서 봉지 강제로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. 와우, 대박. 비싼 거예요. 요즘 이거 하면 저 그거라면 핸드워시인데, 여기 바디엔 핸드워시로 써 있는데 아까워서 바디는 못 쓰겠다. 핸드만 써야겠어. 핸드만. 아, 너무 아까운데. 냄새 너무 좋은데? 냄새 진짜 좋아요. 아, 근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? 어떻게 쓰지? 아니, 제가 원래 지금 제 굿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는 잘 안 쓰는 편인데, 생일 선물로 핸드폰 케이스가 왔네요. 그래프톡이랑 같이. 그것도 얼굴이 있어. 아, 원래 제 친구가 보내준 것도 있는데, 그거는 수제라고 하는 수제 잡으러 하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. 나 진짜 생각도 못했다. 오늘 이게 올 줄다. 아니, 뭐, 이걸 선물로 말이 안 나오네. 진짜 너무 좋네. 이렇게 없거든요? 아니, 여기 가전제품이라고 써있어가지고, 너 가전제품 시킨 게 있었나? 이러면서 막, 제가 되게 긴가민가 하면서 뜯었거든요? 아, 근데 제가 너무 감동. 진짜 이거 초 감동이야, 이거. 진짜. 이게 뭐냐면, 세상에 편지도 있어. 손편지를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서 감동이에요. 아, 제 채널 매니저를 해주고 계신. 너무 맛있는데? 네, 우리 매니저분이 이렇게
진짜 하지 않는다. 제 캐릭터까지 대답을 해서 신혈고를 보내주셨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어떡해, 너무 좋아. 이거 봐, 내 캐릭터까지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이 시리얼볼 너무 예뻐서 여기서 맨날 커피 먹을까. 여기 밑에 제 지금 굿즈 마트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굿즈 캐릭터도 다 넣어주셨어. 아, 이거 마그넷 사가지고 냉장고에 붙여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저의 소수하지만 적은 저의 소수, 저의 제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평생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할게요. 여러분들 챙기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귀여워.